시총 상위 종목들도 코스피 보면 뭐 어제 삼성 SDI가 또 이슈에 따라서 오르더니 오늘은 또 LG화학이 오르고 또 코스닥에서 보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가 눈에 포착이 됩니다. 2차전지 시대가 지금 시간이 왔나요? 2차전지가 대형주는 오르지 않습니다. 정말 특이하게도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의 상승폭보다 지금 그 안에 납품하는 회사들, 뭐 에코프로, 뭐 일진 머트리얼즈, LNF, 코스모 네. 신소재, 코스모 화학까지 해서 뭐 천보까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몇 종목만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정을 한 이유는 2차 전지가 최근 정부에서 2차 전지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2030년까지 대규모 투자가 일어날 텐데 연구 개발과 세제 등 폭넓게 지원을 해서 K배터리 발전 전략에 2차 전지를 미래 먹거리로 낙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네. 또 우리가 반도체 못지않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배터리 기업의 국내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난달 SK이노베이션이 스웨덴 전기차 업체인 폴스타의 배터리 공급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배터리 생산 인도 쪽에 공장을 착공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연내 양산 기대감이 더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개별적인 그 안에 중소형주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자동차주들도 현대차, 기아가 조금 견조하진 못한데 네. 부품주들이 순환매가 급등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아무래도 중대형주, 중소형주의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올해는 중소형주, 2차 전지 안에서 중소형주에게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자, 그러면 대장주들도 포함해서 지금 네. 최근에 섹터 흐름은 어떤지 좀 볼게요. 네. 자, 일단 삼성 SDI부터 봐드릴게요. SDI는 최근에 그 추세는 견조합니다. 하지만 그 지금 신고가를 가기 위한 거래량은 다소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LG화학의 위치가 조금 바닥권에 있어요. LG화학의 위치가 좀 바닥권에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한 번만 올라도 또 매물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아무래도 급락이 나왔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떨어질 때 거래량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면에 에코프로 여기가 보면은 어제 오늘에서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천보를 보시면 천보는 또 어제 오늘에서 오늘은 쉬는데 오늘은 일진 머트리얼즈가 그동안 안 가다 오늘 올라가는 거야. 아 순환매가 나오고 있구나. 그 안에서 에코프로 BM은 또 어제 그제는 쉬더니 오늘 올라갑니다. 그저께 먼저 급등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제 포털에 있었던 상신 EDP도 지금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익실은 어제 했지만 더 올라가고 있고 뭐 상하프론테크 여기도 지금 바닥에서 오늘 치고 있거든요. 아 그렇다면은 이 안에서 뭐 차세대 먹거리 배터리 관련주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 투자 심리가 지금 호전이 됐기 때문에 순환매가 당분간 나오지 않을까 수익성 개선을 위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른 거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붙은 2차 전지 관련주를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언급했던 종목들 이미 다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럼 아직은 좀 덜 오른 종목. 네. 혹시 우리 종목 포트 안에 있는 건가요? 네. 오늘은 제가 우리가 뭐 알루코를 다시 한번 선정을 네. 해 보려고 하는데 알루코가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실적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고 또 기관들의 사랑을 받는 기업이긴 합니다. 최근에 수급도 괜찮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올라가는 종목 상하프론테크 그 일진 머트리얼즈가 한 다른 2차 전지 올라갈 때 또 오르질 않았거든요. 그만큼 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의 상승폭이 오늘 큰 날이라고 보고 알루코에 대한 기업 설명을 좀 드려보면 알루코가 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강 관련주, 알루미늄 관련주, 뭐 삼화 알루미늄도 있고 알루미늄 가격 계속 올라갔었죠. 그리고 수요가 급증하던 첨단 부품용 부품 소재 위주로 사업 구조를 개편을 했는데 친환경 정책으로 알루미늄 비철금속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철강 관련주 최근에 또 부국철강 상한가 가고 다른 이유가 붙어서 올라가는 철강주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 알루미늄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인프라 투자 확대가 되죠. 여긴 또 쓰이는 데가 차량 경량화 관련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LG 에너지 솔루션 폴란드 관계사인 이 LT 정밀과 2153억 정도 그 폭스바겐 전기차 플랫폼 배터리 모듈 케이스 공급 계약을 해서 그때 한번 급등을 했다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생산하는 배터리 모듈 케이스, 전기차용 배터리 셀을 보호하는 배터리 팩 하우징 기업이죠. 그렇다면은 베트남 법인에서 설비 투자를 한 부분들 지배구조 정비까지 완료가 됐다면 알루코가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실적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겠다 보여지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뭐 삼성 SDI, LG와 다양하게 납품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생산기지가 앞으로 품목 확장을 하게 되면 천병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알루코에 대한 매매 전략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위기는 일단 탈출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일단 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안 좋을 때 빠진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줘야 됩니다. 의미 있는 라인이 이탈됐을 경우, 왜냐하면 알루코는 거의 1년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거든요. 처음에 상한가 4번 가고 나서 두 번의 사실 이익 실현을 크게 하고 이번에는 포트에서 빼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당시 때 급등할 때 수천만 주 거래량이 나오면서 또 호재 공시 나오면서 6,200원 찍었었는데, 이번에 120평 이탈하고 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 투신, 연기금, 그리고 또 사모펀드 외국인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요 구간이 안착이 됐다는 거는 5,050원부터 5,150원은 여기는 매수 타점입니다. 매수 타점이고 월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점은 연봉이에요. 연봉이 뭐가 중요하냐면 4년 떨어진 것보다 작년 한 해 올랐던 거래량이 무려 몇 배에 달하는 그 정도로 거래량이 많아는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도 위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큰 시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주봉 5주선이 안착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안착이 됐다는 건 지금부터 다시 우상향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박스에서 5,050원, 5,150원에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800원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세가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현재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2차전지 관련주이면서 철강 관련주인 알루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이번에 또 6,200원 이상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루코 우리 4월 말에 편입시킬 때 6,200원 정도 봤는데 역시나 다시 재편입 들어갑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와 함께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테마니슈 코스파트너스 불사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